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르비입니다. 네, 오늘은요, 세모 기록 2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구글 킵이라는 메모 앱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록 도구와 기록 방법들을 알아보면서 나에게 정말 맞는 도구가 뭐가 있을까라는 걸 알아보는 그런 시리즈고요. 이번 구글 킵.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앱이라서 뭔가 소개해드리는데 제가 지금 신나 보이죠? 가장 필요한 기능만 딱 남겨진 깔끔한 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서로 다른 운영체제에서 연동이 되는 그리고 다양한 알람 기능까지 있어서 이번 체험기 정말 재미있게 잘 했습니다. 저는 아마 이 구글 킵을 계속 사용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책상으로 가서 구글 킵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책상으로 이동을 했고요. 지금부터 구글 킵 함께 써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글 킵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제가 아래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구글 킵으로 들어오셔서 구글에 로그인만 하시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앱처럼 깔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위쪽에는 고정한 메모들이 보이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다양하게 제가 넣어놨습니다. 메모 작성을 할 때는 여기서 바로 클릭을 하면 메모 작성이 가능하고요. 작성, 제목도 넣고 하고 닫기를 클릭하면 바로 메모가 아래쪽에 저장이 되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편집하고 싶을 때는 눌러서 그냥 바로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체크박스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이 체크박스도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위쪽에 새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체크박스로 확인해서 클릭을 하시고 닫기를 클릭하시면 체크박스 메모로 만들 수 있고 여기서 다시 텍스트로 변경을 하고 싶다 할 때는 더보기에서 체크박스 숨기기로 하면 전환 같은 걸할수 있어요. 이 보기 형태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있는 목록 보기를 누르면 목록 형태로 전환이 되고요. 이거를 누르면 그리드 보기로 전환이 되니까 마음에 드는 형태로 보실 수 있겠죠. 보시면 위쪽에 고정된 메모가 있어요. 고정 기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곳을 메모 고정 클릭을 하면 맨 위쪽으로 고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메모를 더 이상 안 봐도 된다 할 때는 보관 처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관 처리를 클릭하시면 이 앞쪽에서 없어지는 거고요. 보관 처리된 메모는 이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 메모, 알림 있고요. 이 가꾼부터 업무까지는 제가 라벨을 지정을 한 거예요. 라벨 수정 클릭을 하시면 다양한 라벨을 지정하면서 내가 이 메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메모에 라벨을 추가하는 방법은요. 여기 더보기 버튼에 라벨 추가 클릭하시고 원하는 라벨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거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라벨이 지정이 됩니다. 각 라벨이 있고 이제 보관 처리 휴지통까지 있습니다. 휴지통은요, 내가 실수로 삭제한 항목을 7일 안에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이니까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보시면 제가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업무적인 부분은 초록색 배경을 지정을 해놨고요. 개인적인 거는 분홍색, 그리고 취미는 노란색, 공부는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구글 캘린더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구글 캘린더에서 이런 식으로 정했던 색깔을 그대로 따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메모를 구별하기 좋게 배경 색깔을 지정해 주시면 더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배경을 지정하는 방법은요, 아래쪽에 배경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클릭하시면 다양한 색깔로 지정도 할수 있고, 이거 색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진으로도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급 기능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지 추가입니다. 이미지 추가는요, 오른쪽 위에 이미지가 있는 새 메모 클릭을 하시면 바로 할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를 해주시면 위쪽에 이미지가 넣어집니다. 이 텍스트 사이에 이미지를 넣는 기능은 없더라고요. 이미지를 넣으면 맨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이렇게 여러 개 넣으면 이 순서는 변경할 수 없더라고요. 다음으로 그림 그리기 기능입니다. 혹시나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이 있는 새 메모 클릭을 하시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림 그리는 게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이쪽으로 넣으면 이쪽에 역시나 네모 넣어집니다. 이미지에서 그리기 기능도 가능한데요. 이미지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위에 그림 수정이 있습니다. 그림 수정을 클릭하시면 원하는 대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가지고 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사진 안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오는 기능이에요. 원하는 사진을 클릭하시고 아래 점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가 있거든요. 클릭을 하시면 이미지 내 텍스트를 추출해서 아래쪽에 쭉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좋죠. 이 구글 킵의 정말 좋은 점은 음성 메모가 있어요. 음성 메모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앱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구글 킵 앱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바로 마이크 버튼을 클릭을 하면 내가 녹음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바로바로 넣어집니다. 녹음을 해놓고 역시나 PC로 돌아오면 이렇게 연동이 되어가지고 음성 메모도 따로 직접 넣어집니다. 오디오 메모도 할 수 있다 라는 고급 기능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알림 설정 기능입니다. 구글 킵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알림 설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프레이를 구매를 해야 된다 할 때 알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알림 추가 클릭을 해서 내일 알림을 줘라, 오전 8시에 알림을 줘라 클릭을 하면 내일 8시에 PC에서나 아니면 모바일에서 알림이 진짜 뜨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 장소에 갔을 때 알림이 뜨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나에게 알림 클릭을 하고 장소 선택이 있습니다. 장소 선택 클릭해서 원하는 곳을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클라이밍 장에 갔을 때 알림을 해줘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내가 실제로 클라이밍 장에 갔을 때 알림이 뜨더라고요. 이런 기능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킵에는 이 메모 안에 공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메모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공동 작업자 클릭을 하시고 원하시는 이메일을 넣고 추가 저장을 클릭을 하시면 이 메모를 이 사람이랑 같이 수정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정된 시간도 나오고 이 사람이 어떻게 수정했는지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리 노션에서 Save to Notion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를 노션 페이지에 바로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구글 킵도 똑같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는데요. 내가 이 페이지를 저장하고 싶다 할 때 오른쪽 위에 있는 구글 킵 클릭을 하시고 뭐 라벨 같은 거 지정을 해도 되죠. 지정을 하고 메모 만들기 클릭을 하시면 메모가 바로 킵에 저장되고요. 킵에서 보기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게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요. 바로 다른 구글 앱에서 액세스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지메일을 사용을 하고 있다. 지메일 들어가셔서 오른쪽 밑에 패널 있습니다. 패널 표시하기. 클릭을 하시고 이 위쪽에 킵이 있어요. 킵을 클릭을 하시면 내가 저장해놨던 메모가 이런 식으로 뜨고요. 여기서 복사를 해서 뭐 이메일을 작성한다거나 할 수 있겠죠. 역시나 구글 캘린더에서도 들어가시면 오른쪽 위에 킵이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 내가 이렇게 작성을 해놨던 것들이 뜨기 때문에 이런 메모 같은 거 저장을 해놓고 그때그때 참고를 하거나 복사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구글 킵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맥북을 쓰고 그리고 갤럭시 탭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정보를 교환할 때 서로 연동이 되니까 너무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협업을 하거나 다른 구글 앱 서로 연동을 하거나 그런 기능이 잘 되어 있어서 너무 괜찮은 앱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사람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나는 가장 기본의 네모 앱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구글 생태계 활용하는 걸 좋아한다,
지메일, 구글 캘린더, 구글 문서 이런 거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지메일 같은 거 열어놓고 오른쪽에 이렇게 구글 킵 메모를 키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부터 그걸 잘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나에게 맞는 메모 앱을 찾았다, 나의 운명을 찾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이 애플 맥북 자체의 메모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글 킵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구글 킵의 고정 기능이나 지메일이랑 연동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제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부족한 기능이 없어가지고 뭐 미리 인사말을 써놓는다든가 하면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 세모 기록 시리즈를 통해서 언젠가 나에게 맞는 운명의 기록법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종종 가져오겠고요. 혹시 이거 먼저 해주세요, 이 메모 앱부터 해주세요, 이 메모 방법부터 해주세요 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잘 계세요. 안녕. 그리고 그림 기르기 그리기 그림 그리기 그리고 그림 기르 그림 기리 그리고 그림 기르기